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13일 일요 경마입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인데요. 자,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성적이 좋았죠.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 한방 한방 멋진 게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알타리로 먹고 퇴근을 했는데, 한 가지 딱 아쉬웠던 거는 역시나 승부처에서 좀 적중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승부처보다는 일반 경주에서 적중이 좀더 많이 나와서 그게 좀 오게 튀었습니다. 자, 아무튼 또 조철의 초기 훨훨 날라오르고 있는데요. 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됩니다. 자, 오늘 서울 2경주를 제가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간다. 배당은 별로 없지만 역상으로 한방 찍는다 그랬는데요. 9번마 페퍼엑스 2역기수 2착으로 딱 갖다 대줬죠. 노렸던 마필은 능검 잘 바꿔놨던 4번마 시크릿삭스, 쌍복식 4번 9번 완짱에 1번 브리도 시리스, 5.6배짜리 완짱에 15.2배 3상승까지 돌돌 말아서 첫 번째 승부 잘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1경주입니다. 1번 신화 여신을 역상복 대가리 달러박스로 놓고 5번마 미래거포 1번 5번 8.8배 나왔고요. 자, 바로 다음 3경주 또 연타로 7번 안양기쁨, 여기에 노릴말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 승부처였죠. 바로 3번마 오리온 알파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걸 주력으로 때렸어야 되는데 배당을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쉽게 9.2배 뭐 얄얄한 배당으로 왔습니다. 상승식은 18.9배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승부 역시 메인 승부 적중에 들어갔고, 바로 다음 제주 것도 한 방이 나왔죠. 1번 운주자랑 4번 진검 승부 대길이지만 2번마 신발진을 꺾고 완장으로 복승식 3.2배 쌍승식 4.7배짜리 한 방. 거기에 바로 다음 4경주 줄줄줄줄 연타 적중입니다. 자, 5번 에클레어 파워에 4번, 11번 당대초월이었죠. 5번 11번 6.4배, 1번 포에틱 루비의 3복 7.1배까지 자, 연속 적중으로 쭉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과천 7경주에 또 대끼리 준대끼리 싹 꺾고 7번 마이티 네오는 대가리다. 5번 스톰가이였죠. 안 팔렸던 말. 7.6배짜리를 또 한 방으로 완장 찍어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8경주 역시도 또 완장이죠. 여기서도 상한 깜방 또 때려 먹었어요. 1번 명성축제, 5번 굿선봉 두 마리가 최저배당 팔렸죠. 대가리 팔렸던 5번마 굿선봉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달러박스 대가리 3번 백두보이를 놓고 때렸죠. 3번 1번 완짱에 2번 미래타워에 3상까지 18.1배짜리 완틀로 갖다 꽂았습니다. 또 완짱으로. 거기에 3상승이 111.8배가 나왔죠. 3번, 1번, 2번. 자, 5번 굿선봉을 완전히 꺾고 들어갔던 상한가 한 방. 자, 거기에 마지막 11경주에 또 상한가 한 방. 완장으로 때려 먹고 끝냈죠. 4번, 2번이 2.5배. 자, 요거 들어오면 본전, 반본전 한다. 자, 4번 빈체로 카발로를 놓고 취부로 때려 덮칠 놈, 6번마 밀리언 파티가 나나짜리다. 4번, 6번이었습니다. 4번, 6번. 완장으로 갖다 때렸죠.
자, 2번 크라운 함성이 딱 3착으로 갖다 대면서 28.9배짜리를 또한 방으로 완짱으로 때려 먹었고요. 삼쌍승이 이것도 87.3배. 뭐 어제 오늘 삼쌍승 999 5개인가 6개짜리 지금 돌돌 말아서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요 경마도 결과가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자, 이제 일요 경마는 진짜로 요번 경주는 일요 경마는 승부처를 전부 다 때려 먹겠습니다. 뭐긴말안 하고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승부처 4, 5, 8, 10, 11. 부산은 1, 4, 5.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8경주, 10경주 중간에 3개죠.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는 분들, 뭐 벌써 일요일 거 많이들 신청들 해 주셨는데, 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일하는 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신청자 이름, 입금자 이름,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그리고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천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암말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없어요. 이놈도 대가리, 저놈도 대가리. 제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대길이도 10배 이상 될 거다. 이미 터져 있다. 이렇게 올려놨죠. 이거는 뭐 이미 터져 있습니다. 아주 큰999 배당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현장 가면은 대길이가 한 10배 이상 될 겁니다. 10배 이상. 막판에 이제 바람이 좀불 건데, 막판에 바람이 좀불 건데, 아마도 조철이 대가리 놓고 가는 놈이 인기 1위로 아마 바람이 불 겁니다. 항상 마감 10분 전 지나면 조철의 마번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건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쿵 저러쿵 말해봐야 여러분들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현장 촉을 좀더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뭐 뻔하잖아요. 뭐 아치러너, 콩코드, 원평광야, 벌교의수, 크로키, 테스타로비, 그 이외에 3번 샤프, 4번 청해, 전부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현장 가면은 글쎄요, 뭐 멀로로 바뀌어서 이 5번 미스콘코드가 팔릴 수도 있고, 뭐 선행 가는 원평광야가 팔릴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놈이 가든지 간에 이거는 축선정만 잘하면 무조건 먹는 경주다. 이미 조철이 계산기 다 두드려놨다는 얘기죠. 조철이 온다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승부처. 완전히 혼전 경주. 조철이 첫 번째 승부부터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려 드릴 겁니다. 4경주.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5경주, 8경주, 10경주 연타로 메인 승부가 3개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로 열리는 레이팅 35점 5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인데요. 3번 마 꿈의 향기가 또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야 되겠다. 3번 마 꿈의 향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이거 꿈의 향기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꽤 많이 팔렸죠. 인기 대가리로 이빠이 갖다 팔렸는데, 선행을 못 가고 앞에 못 나서니까 그냥 풀빵이 돼버리더라. 원평광야가 그때 선행 나가서 갖다 꽂았죠. 자, 꿈의 향기. 문세영이가 타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이번 경주 이동화 기수가, 빠따 좋은 이동화가 기승을 했는데, 뭐, 직전 경주 호명킨도 잘 뛰었고, 원평광야가 잘 버텼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걸음이었다. 자, 이 꿈의 향기를 누를 마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조철이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로 대가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고를 드리는데, 요거는 바람이 불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3번 마 꿈의 향기.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은 방어만 해놓고, 중배당으로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꿈의 향기, 선행 가는 거는 뭐가 갑니까, 이거? 4번 영웅자룡도 빠르고요. 6번 원더풀 에너지도 빠릅니다. 어쨌거나 3번의 전개가 저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완짱, 중배당, 뭐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한 10배 남짓 때는 짭짤한 중배당으로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5경주 첫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두 번째 메인이 8경주입니다. 제가 그 대통령배는요, 그냥 넘어갔어요. 대통령배는 승부할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니게 판단이 됐습니다. 뭐 2번 글로벌 히티야 워낙 대가리로 뭐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 그래 봐야 15번 스피디엄, 뭐 11번 나홀 스나이퍼, 1번 석세스 백파, 요 3파전인데 때리고 마치기에도 이거는 별로. 단통 승부문은 몰라도 때리고 받치기 이거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딴 마필들, 뭐 바람잡을 마필들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가 대통령배는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마법 응원을 하면서 즐겨보는 그런 타임으로 한번 여유를 갖기 위해서 7경주 승부처로 안 잡고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경주를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잡는데요. 4군 1800 핸디캡. 자, 레이팅 50점. 자, 요거 8경주도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좀 한번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직전에 아쉬웠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다시 노릴 겁니다. 조철의 골프팬 분들은 벌써 대번에 어떤 마필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얘가 왜 이렇게 나오나? 이게 어디로 도망갔냐, 화면이. 잠깐만요. 이게 어디로 도망갔네, 여기가. 야, 이게 갑자기 왜? 갑자기 도망갔어요, 화면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게. 몇 경주였죠? 8경주. 일요일 8경주. 아, 갑자기 화면이 날라가갖고. 자, 3번 시대의 명작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팔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갑자기 화면이 없어져갖고 이놈들이 나를 헷갈리게 만드네. 자, 이번 경주에 3번마 시대 명작이 편성은 뭐잘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57kg가 얘한테는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조상범이가 타고 내심 그래도 한번 좀 노려봤었는데 조철도요. 안 되더라고요. 썬데이원하고 퀸톱한테. 1번 게이트에서 잘 뛰었는데, 자, 이번 경주 코지기수로 바꿔놨습니다. 뭐, 심승태 마방에서 이빠이 승부는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자, 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때렸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 야, 열받대요. 선행을 왜 가요, 선행을? 야, 진짜 이 유승환이 답답한 놈아. 제가 놓고 때렸던 게이 트리스탄 왕자를 놓고 때렸죠, 직전에. 8월 31일 날. 네길의 퀸에 트리스탄 왕자. 야, 선행 트라이를 하는 순간 이거 뒤졌구나 했습니다. 요때 4월 27일 날 우리가 화상기 안 하고 이때도 한방 때려 먹었죠. 이때 뛰듯이 차분하게 얘는 선입으로 타면 되는 마필입니다. 왜 선행을 나가요, 지가? 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때. 배당도 거의 한 50배 정도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됐든 주력이 됐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에 9번마 트리스탄 왕자 오픈 추천 마번입니다. 공개 추천 마번 9번 트리스탄 왕자를 놓고 메인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한방 노리는 마필 요놈을 놓고 트리스탄에다 때릴 수도 있고 트리스탄을 놓고 요놈에다 때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대가리 아니면 주력 한 방이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8경주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8경주였고요. 메인 승부.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10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10경주. 자, 국산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 이거 터졌어요. 이것도 터졌어요. 2번마 스팔타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2번마 스팔타. 이것도 부담 중량이 좀 너무 무겁습니다. 분명히 부담 중량이 무겁다. 자, 이제 세 번째 트리플 잭팟을 잡으러 갑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요. 자, 2번마 스팔타. 여기서 선행 갑니까? 선행 못 갑니다. 왜? 3번 블루밍 스타도 빠르고, 4번마 스타트랙도 빠릅니다. 총알이에요. 빠른 게 아니라. 거기에 11번 엘리트 로열, 뭐, 내길의 위너, 전부 선행력 있죠? 레이디 코디도 그렇고. 스팔타가 선행을 가도 요번에는 힘을 좀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 경주들은 편하게 뛰었습니다. 선행을 가던 선행 보내놓고 2선을 물던 최근에는 편하게 뛰었는데, 요번 경주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3번 블루밍 스타가 이게 총알입니다. 13초 0. 저는 얘가 선행 갈것 같고요. 자, 스타트랙도, 4번 스타트랙도 총알이에요. 자, 그러면 2번마 스팔타는 안에서 갇혀버리면, 이거 대가리 팔리고
사요나라 할 수도 있어요. 부담 중량도 높고. 그러면 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래 처맞고 1200인데 언제 때리고 올라갑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번 세 번째 메인 승부는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나가 아나를 불러온다. 자, 조철에 충마가 있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요번 경주는 한 30배에서 50배 정도를 노리는 경주입니다. 제가 요런 배당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당황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이미 한 50배짜리 노린다 하고 말씀을 드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마번을 딱 받아봤을 때 당황스럽질 않잖아요. 그죠? 느닷없이 이 새끼가 뭐 50배, 100배짜리를 갖다 주력으로 때리라 그러면 이것이 미쳤나 할거 아니에요. 그죠? 조철은 그런 예상가가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고배당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철의 생돈이 죽는데 그런 거 던지기 예상 이런 거안 합니다. 조철은. 자, 식경주 중배당 고배당을 한번 노리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한구로 하십시오. 자, 자신 있게 한 방. 이거는 뭐 큰 돈 들어가지도 않아요. 배당을 노리는 경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20장이라고 써놓는 거는 그만큼 강조를 한다라는 표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끔 이거 갖고 시비 걸어요. 야, 이 자식아, 너는 맨날 20장이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예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 갖고는 경마하시면은 남탓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항구락 꼭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11경주 오사마리 마무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3군 1600이고요. 레이팅 65점. 자, 이번 경주도 9번마 더 플레이어. 조철의 눈에 인기 1위가 불안하면 사정없이 승부 보는 겁니다. 남들이 다 보는 게 불안해 보이면 그게 승부죠. 그죠? 자, 오늘 요건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2경주가 첫 번째였고요. 자, 일반 경주 중에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예측권 10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9번 더 플레이어. 자, 승군전에 2.5 감량 코지 기수인데요. 문세영 기수가 타고 직전에 끌고 들어왔고, 그 전 경주도 들어왔고, 문세영이가 두 번 다, 요 놈을 끌고 들어왔었는데, 자, 코지 기수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코지 기수도 좋은 마필 한번 얻어 탔는데, 현재 6승 했네요, 6승. 타국에 와서, 타지에 와서, 열심히 타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수가 또 코지 기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난달에 파행기가 좀 있었죠. 요배통기도 좀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죠. 8월달에 나오고 아직 못 나왔다. 근데 마필이 고생을 좀 했어요. 자, 뒷다리 파행이 있었죠. 요배통도 있었죠. 이런 마필들은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자, 현장에서 요거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거기에 승군전에 승군전인데 외곽 게이트에 거기에 마필 상태도
아직 정상인 것 같질 않고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이런 애를 굳이 인기 대가리로 놓고 때릴 필요가 있겠느냐. 뭐 현장에서 아주 반짝반짝거리면 뭐 주력으로 갖다 때리죠, 주력으로. 하지만 지금 본 예상에서는 9번 더 플레이어는 체중 변동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노릴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것도 중배당 한 방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자, 조철이 불안하다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다는 마필 거의 대부분이 다 꺾어지죠. 자, 9번 더 플레이어가 인기 1위가 불안해 보이는 경주. 조철의 노리는 달러 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리면서 과천 경마 마무리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상한가까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 또 부산 경마 제가 오사마리 한번 낼 겁니다. 부산 경마 노리는 마필이 또 있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또 예측이 됩니다. 자, 부산 경마 예상하기 전에 조철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늦게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다 확인 문자 드리니까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들어갑니다. 육군 1200 결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2세 신마들 경주는 조철이 승부를 즐겨 하는데, 대부분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찍죠.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대가리를 놓습니다. 4번 영 스카이워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요놈을 영 스카이워커는 두말할것 없는 대가리입니다. 훈련 시탄력도 좋고, 뭐, 교교시 모습, 상위군 마필들하고 지지 않는 걸음이고요. 능검 받을 때도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이라, 영 스카이워커, 자, 얘는 I'm your father 자만데, 대가리로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선행 뭐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7번 마 레이스맨입니다. 자, 이놈이 역시나 다실바가 지금 영 스카이워커 능검 받듯이 선행으로 한 바퀴 뺑 돌았던 놈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기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받으니까 허무하게 부러졌던 놈입니다. 7번 레이스맨. 자,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 대길이로 팔리고 있고요. 자, 10번, 아, 9번 마 승천하는 해. 야, 뭐말 이름이 이렇게 난해합니까? 뭐 어디다가 승천하려고. 자, 다나카가 기승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걸음이. 끈끈하게 취입으로 올라오는 걸음인데 초반에 눌러잡고 탔죠, 다실바가.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탕하고 튀어나가는 수도 있어요. 9번 마 승천하는 애 있고, 안쪽에 2번 마 닥터 시저입니다. 아, 닥터 시티. 역시나 권혁희 마주, 닥터 시리즈. 자, 직전 경주에는 인기 4위 팔리고 인기 4위까지만 뛰었어요.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이 뛰었던 놈인데, 얘도 능검 받을 때
능검 받을 때 선행을 쏘는데 막혔어요. 그래갖고 잡고 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분명히 기본기 있습니다. 인코스에서 이런 놈이 선행을 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마필들 뭐 1번 마 불회평화도 있고 6번 브리더카미트도 있고 복병사가 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그럼 왜 승부처를 잡았느냐? 왜 승부처를 잡았느냐?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 스카이워커를 놓고 단통 아니면 대끼리 꺾는 겁니다. 그래야 승부가 되죠. 단 대끼리가 뭐겠습니까? 7번 레이스맨이에요. 그죠? 요렇게 마번을 보면 이거는 단통입니다. 두 배가 됐든 세 배가 됐든 뭐 단통 승부면 승부가 되는 거죠. 두놈 땡땡으로 딴 놈들 싹 꺾고 두 배, 세배 승부 왜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승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승부를 즐겨 하시면 안 되겠죠. 승부를 볼 때는 모 아니면 도예요. 모하고 도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승부를 하면 적중이 좀더잘 나오겠죠. 그죠? 뭐하러 꺾어요? 받치고 가면 되지. 하지만 이런 경주는 결정을 해야 된다. 요놈을 꺾고 배당으로 찍어 먹기 들어갈지, 아니면 요놈이 단통으로 두놈 땡땡으로 들어갈지.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의 시크릿 가든에 한번 들어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철의 지갑 속에 딱 감춰놨으니까요. 자, 우리 회원님들하고 요거는 현장에서 한방 찍어 먹기 한방이 될지, 아니면 두놈 땡땡 단통이 될지, 자, 현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1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으로 열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역시나 요번 경주도 찍어먹기입니다. 4번마 운주가이, 4번마 운주가이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 이거는 배당이 짭짤합니다. 배당이 상당히 짭짤해요. 자, 4경주가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자, 상가 한방 찍어 먹게 들어갑니다, 여기. 4번마 운주가이는 편성을 아주 잘 만났다. 우에다 기수인데요. 뭐, 별로 그렇게 선행 갖고 승부 보는 그런 기수는 아니지만, 선행 나섰는데 일부러 안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요번 경주 발 빠른 놈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쪽에 1번만 아카라카 정도가 있는데, 뭐, 이거 푸다닥대고 말것 같고요. 모닝플로우. 자, 4번 운주가이. 뭐, 선행 못 가면 보내놓고 따라가도 됩니다.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우에다 기수가 여기서 지지고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주거리 1600이죠. 한번 경주거리 경험해 봤고. 자, 이번 경주. 원래 직전 경주에도요, 발주가 괜찮았어요. 근데 태연이가 잡고 나오면서 선행을 안간 거죠. 못간게 아니라. 이번 경주는 우에다가 채찍 한 대만 줘도 탕 하고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태연이가 선행 갔잖아요. 자, 이때도 선행에 붙었고. 이때 왜 잡고 나와요? 승군전이라고 한번 자빠이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4번마 운주가이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 자, 이번 경주는 먹을 콩이 많아요. 이번 경주는 먹을 콩이 많다. 후차권이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후차권이. 그래서 이런 경주 조철이 아주 좋아하죠. 이런 경주.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후차게 이놈도 사야 되고 저놈도 사야 되고 하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꺼끌 마필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경주가 좋은 거죠. 남들 베팅하는 마번에 우리는 돈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불안한 인기 마들 꺾고 여기에 최소한 한 세 마리는 있습니다. 거꾸로미. 불안한 인기 마 세 마리는 있다.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4번 운주가이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 싹 잡아 꺾고 따끈한 중배당 완짱으로, 따끈한 중배당 완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메인승부 상한가로 한방, 두 번째 찍어먹기 한방 멋지게 들어갈 테니까요. 자, 4경주 부산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부산 5경주, 예, 북산 4군이고요.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오늘 부산경만은 전부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잘 골라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닥터 위키, 5번 블레이징맨, 3번 5번인데요. 두 마리가 따끈따끈하게 대끼리가 갑니다. 두 마리가 따끈따끈하게 대끼리가 간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자, 반츠 한 대 때리면서 끝나겠습니다. 반츠 한 대 때리면서 끝나는데요. 자, 3번 닥터 위키, 5번 블레이징맨, 3번 5번 두 마리가 대길인데, 자, 3번 5번 요 두 놈을 사이를 파고들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딱 조철의 눈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가리 놓고 요 놈에다가 한 방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아예 요 놈을 놓고는 두 놈 다 가져가도 되죠. 그죠? 자,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배당이 날랄하게, 얄얄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먹을 콩이 있다는 얘기죠. 3번, 5번 막건에 승부 보는 게 아니고, 요 놈을 깰, 아작을 내려갈 요 놈을 놓고, 짭짭한 배당으로 두 번째 메인 승부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금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았고, 오늘 이제 일요일까지 좋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까지, 오늘 승부처, 조철의 실전 승부, 실전 배팅, 증권다리 예상 함께 했고요. 저는 좀 더 마무리 잘해서,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